받을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여러분, 딱 이 한 곡을 듣기 때문에 앵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노래자랑 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자랑 순서는요, 오늘 저희가 상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3등 장려상에게 14K 18K 최우수상 타신 분에게는 저희가 금 한 돈과 유럽을 9박 10일 동안 여행하고 돌아오신 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말이죠, 할마의 김태원 선생님이 심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에는 칼마의 박할린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자, 잠깐만요. 1번 서두은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씨 두 분이 함께합니다. 우리 그래서 꽃창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웃네. 가로수 그늘 아래서 떠가는 그대 모습, 오늘 장비를 말린 가을 오면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빛이 하늘을 내가 사랑한 얘기 여기 여가는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엔 참가번호 2번입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아, 그래요. 이분의 마스코트는 여기에 보시면은 축구공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의 마스코트를 사주겠습니다. 여기 직접 뽑으신 분입니다. 한전에 서세요.
아침 느끼며 느끼며 다시 세상 속에 있고 실례지만 한 곳에 서서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들 비운의 보컬이죠. 이성욱 씨 모십니다. 비운의 보컬.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미사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쫓겨났습니다. 아, 이승철 씨가 전화가 왔어요. 아, 이승철 씨한테? 한 번 더 하자. 근데 얘가 보컬이었거든. 네, 네. 그래서 갈등을 내가 했지. 아, 이거 부활이 너무 침체기다.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아, 리더로서 과감한 결정을 하는데 네. 저 친구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아마 안 잘렸으면 이 노래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8집에서 동전에 히트를 했던 네버엔딩 스토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욱 씨. 아, 정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이 뮤직비디오에 이성철 씨가 노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미국인데요.